성령 강림 주일 후 두 번째 주일 청소년부 연합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안에 온전케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수분 들고 믿음이 일어 주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지금 이대로 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일상생활에 하루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을 의사선생님들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교회 관계자분들에게도 힘을 주세요.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고난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사회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마음이 연약해져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내나 유골호의 오늘 본문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31장의 내용은요, 모세의 지도자 직분을 여호수아가 이어받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호렙산에서 그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모세 자기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수준이 되어서나 아니면 자격이 되어서 뭐 리더로서 괜찮아서 그래서 부르신 것도 막상 아니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모세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인물 중 한 명이라고 꼽을 정도니까요. 제가 2016년도에 이스라엘 한번 갔었는데 그때 사마리아에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지금까지도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모세가 광야 생활의 끝자락,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나이가 바로 120세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80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밟기 직전의 시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근데 모세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혹시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모세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 전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보란 듯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 이유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모세도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를 자기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40년 동안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고생고생하면서 그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이끌고 왔는데, 그렇다면 모세는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가나안 입성을 통하여서 그동안 자기가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나안 입성을 통하여서 보상받고 싶지 않았었을까요? 출애굽의 처음 순간부터 지도자로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자기가 지도자 생활을 그렇게 마무리 짓고 싶지 않았었을까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직분을 인수인계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모세는 충분했어요. 비록 나이는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도 전혀 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볼까요? 만약에 모세의 그 지도자 직분이 여호수아에게 인계되지 않고 모세가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여호수아가 아닌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서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은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게 될까요? 그동안 40년 동안 고생했다면서 모세를 치켜세우고 모세만이 우리의 위대한 수령동지라고 치켜세우진 않았을까요? 뭐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기는 하나님만큼,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 우리 교회 청소년부 큰 행사 중에 비전트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짝수년도에는 중학생들이 동남아 쪽으로 비전트립을 가게 되고 청소년도에는 고등학생들이 유럽으로 비전트립을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중학생 담당 전도사니까 제가 2020년도 1월에 동남아로 비전트립 12기로 인솔 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뭐 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뭐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중학생 사역자가 중학생 인솔을 했고 고등부 사역자가 고등학생들 인솔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2020년 1월에 비전트립을 가게 된다면, 중학생들을 데리고 동남아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2018년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했던 거예요. 출국 전에는 10주간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 기간에는 어떻게 훈련할 것이며 비전트립의 티셔츠는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만들 것이며 핸드북도 내용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커버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내용에는 뭘 집어넣을지, 공항에서 아이들 인솔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현지에 가서는 아이들과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성과 목적을 갖고 시간을 보낼 것이며 모든 사역의 일정을 마치고는 저녁 시간에는 어떤 시간들을 보낼지, 사역과 사역 사이에 버스 안에서는 어떤 시간들을 보낼지, 돌아와서는 보고 예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뭐 이런 것들을 2018년도부터 2019년 계속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해왔던 거죠. 2년 동안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기도하고, 12기 아이들이 선발되었을 때는 그 12기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도 계속해 왔었어요. 선발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다시는 안 올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잘 준비하고 같이 다녀오고 싶었었거든요. 정말 대충 준비하긴 싫었어요. 저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비전트립 인솔자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고 2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라서 정말 그때 그 상실감과 그 좌절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힘들고 납득이 안 갔었어요. 저는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웬만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저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흉을 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비전트립 못 가게 되었을 때 저는 진짜 속으로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었어요. 그땐 진짜 몇 주 내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중학생들은요, 제가 다 잘 아는 중학생들이에요. 비전트립 가기 전에도 저랑 2년이나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애들이고요. 비전트립 갔다 와서도 저랑 계속 같이 신앙생활 할 애들입니다. 저는 이 비전트립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준비를 했고요. 기도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왜 제가 아닌 건데요? 라고 하면서 엄청 원망을 했었어요. 그렇게 한 몇 주를 계속해서 원망하는 날로 보내고 있었던 중에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다윗아, 이건 너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하는 사역이라고. 비전트립에 갈 애들은 내 자녀들이지 네 아이들이 아니야. 너는 그냥 내가 부른 곳에서 성실하게 사역만 하면 된다. 굳이 너 아니어도 충분하다.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저도 꽤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마음에 인간적인 아쉬움이 조금 있긴 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저의 원망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진정으로 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그런 겸손, 그리고 나머지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저한테 가득히 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만 출애굽을 이뤄가진 않으시죠? 모세의 건강과 컨디션은 여전히 짱짱했고 지도자로서의 노련함과 익숙함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 노련한 사람, 잘하는 사람만 선택해서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한편 모세도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서 저처럼 철없이 찡찡대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스스로 슬픔에 잠기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자신의 어떤 수준과 그 영역을 잘 알았고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감히 넘보거나 하진 않았어요. 모세는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만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미련도 갖지 않았던 것 같고요. 가나안 땅에까지 지도자 역할을 마치겠노라 하는 그런 욕심도 갖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말해줄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나친 열정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의 욕심과 나의 가능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앞길을 열어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입니다. 모세의 마음과 또 모세의 목적은 하나님께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은 그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오늘 지금 자기 자신의 열정과 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타올랐던 그 열정과 열심이 실패했었을 때 하나님께 왜 내 앞길을 가로막냐고,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삐지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의 좌절과 나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맡겨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은 다음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치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앞서 나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이 앞서 나가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한 이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렸나요? 오늘의 광고는 저 청소년 1부 김영진 전도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앞으로 청소년부 예배는 전 부서 연합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예배 진행과 설교 말씀을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예배 끝나고 유튜브와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전도사님들과 함께 말씀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나눔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라이브 방송 주밤라방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로 동암교회의 목소리 권지용 목사님과 동암교회의 얼굴 황동규 전도사님을 초청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시청자가 50명이 넘지 못한다면 아쉽게도 주밤라방은 마지막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매일마다 진행하는 QQ가 있습니다. 밤 10시 반에 여러분들이 학원과 공부가 끝날 타임쯤에 우리 함께 조용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다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QQ를 함께 참여하실 분은 동암교회 교육부 유튜브 구독하시고 또 인스타그램 동안뉴스를 팔로우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오늘 라방에 초대할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모셨는데요. 여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지용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황동규 전도사입니다. 네, 그럼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오늘 밤 8시에 만나요. 나는 주의 친구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